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밑에 거 분모 뭔데? 분모 정리해 봅시다. 분모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나누는 연도 뭔데? n은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k제곱이죠. 얘 정리하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정리하니까 일단 분모 자체는요, 딴 거는 필요 없고 최고치항이 뭐냐면 2n 세제곱이다. 그러면 6분의 2n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분자는요? 그냥 3n 세제곱이잖아.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2n 세제곱이랑 3n 세제곱 이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맞지? 됐니? 그럼 얼마나? 3분의 1분의 3 9 나옵니까? 이해돼요? 자, 예제 3번 봅시다. 자연수 K에 대하여 AK는 뭐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나왔는데, 자, 우리 등비교수 할 때 어떻게 풀어요? 기본적으로 이 N승 안에 있는 놈이 11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이 N승의 안에 있는 애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거 A N승은 어디로 가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맞지? 그러면 얘가 1이 될 수도 있죠. 11분의 2K 플러스 1이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1분의 2K 플러스 1이요 1보다 클 때도 있잖아. 예. 맞지? 얘일 때는 얘가 분명히 얼마나 돼? 1되나? 똑같이 얘가 1보다 클 때는 이거에 n승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나오죠? 예. 맞지? 그래서 나눠서 풀잖아. 그럼 첫 번째 이 범위로 나눠서 풉시다. 그럼 얘부터 정리해야 되네. 맞죠? 얘가 연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1 되는 경우로 가정하면 분자가 11 돼야 돼. 그럼 k가 5일 때 뭐가 되는 거야? 1 되죠? 맞아요? 따라서 요 경우에서는 k값은 뭐가 돼야 돼? 1, 2, 3, 4, 1 거고, 이 경우에서 k값은요 5일 거고, 이 경우에서 k값은 6부터 계속 나오겠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1부터 10까지 더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10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정리해보자. 1부터 4까지는 숫자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맞니? 따라서 요 상태에서 내가 정리하면 이때 AK는 어떻게 돼야 돼?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 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지? 이 말은 이 문제 안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1, 2, 3, 4 전부 다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자, 여기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여기 5 집어넣으면요 AK라는 놈은 5 집어넣으면 얘가 1로 바뀐데, 그러면 식 자체는 1 더하기 1에 1 빼기 1로 됩니까? 그럼 분자 뭐 되버려요 이거? 0이죠. 맞지?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다시 0이에요. 맞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가봅시다. 여섯 번째. 이때는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요. 이럴 때 어떻게 풀어요? 얘가 1보다 큰 숫자일 때는 얘로 다 나눠버리죠.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5의 n승 더하기 뭐 3의 n승 분의 5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나왔다 치자. 만약에. 그럼 우리 어떻게 풀어? 5의 n승으로 다 나눠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1되고 얘는 분모가 무한대 가니까 0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죠. 똑같이 얘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럼 똑같은 거 나눠버리면 뭐돼요? 1 됩니까? 맞죠? 더하기 얘는 무한대분의 1 됐으니까 뭐 돼야 돼요? 0. 그 다음에 분자는요? 1. 그 다음에 0. 맞니? 얘가 얼마나 나온다? 1. 이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요 전부 다 뭐로 나온다? 1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다 하다 하면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겠죠. 1.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나왔어요. 맞죠? 맞니? 정리해봅시다. 쌤 이거 나오면요, 쌤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분자도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고. 맞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최고차원을 묶어내거나 분수 있을 때는 통분하면 되죠. 맞지? 통분하면 해봅시다. 리미트 n 어디 들어간다? 뭐한 들어간다? 맞아요. 네. 통분합니다. 통분하면요 3n-2랑 뭐하면 돼요? n제곱 플러스 1 곱하면 되나? 자 문제 정리합니다. 3n제곱에다가 n제곱 플러스 1 곱하면 되죠. 네. 빼기 n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3n-2 곱하면 됩니다. 됐니? 네. 맞아요?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자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맞니? 답이 여따로 밖에 없다는 거는 분모 문제 찾아서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어. 맞지?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요령 있게 풀면 얘는 앞에 거 풀어봤자 어떻게 나올 거야? 3n 세제곱 플러스 뭐 이래 나오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뭐가 나와야 돼? 3n 세제곱 이제 n 세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n 4제곱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n 4제곱 나오면 여기도 n 4제곱이 나오죠? 예. 그 3n 4제곱 마이너스 3n 4제곱 나오기 때문에 n 4제곱은 소거됩니다. 맞죠? 그러면 n 3제곱만 찾으면 되나? 예. 딴 거 필요 없잖아. 맞지? 예. 이거 풀면 n 3제곱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n 3제곱 나올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지. 예. 뭐 나와요? 플러스 2n 3제곱이다. 맞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n 3제곱. 예. 맞지? 거기에 플러스 땡땡땡땡 아 따라서 쌤 푸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다? 3분의 2.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근데 지금 부모 문제 또 비교해야 돼. 맞지? 네. 맞니? 곱하기 나와있네. 곱하기 나오면 내가 정리해보면 되죠. 맞지? 정리부터 한번 합시다. 리미트 n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정리합니다. 앞에 거 곱하면 얼마 돼요? 6에 n-1승입니까? 네. 맞니?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에 n승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맞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의 n승이죠. 맞니?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돼요? 또 따라갑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요? 4의 n승이죠. 네. 맞니?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려고 보는데 지수가 달라. 그러면 얘는 떨어뜨려놓고 보면 얘가 지금 뭔데? 3 곱하기 3의 n승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나하기 3 곱하기 6의 n승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럼 딱 봐도 뭘로 나눠야 돼요? 6의 n수로 나누면 되죠. 6의 n수로 나누고 바로 리미트까지 정리합시다. 그러면 6의 n수 나누면 얼마 돼 이거? 자 6의 n-1수로 나눕시다. 분모로. 그래 분모의 분수가 안 나오니까 6의 n-1수로 나누면 얘는 어때요? 1 되나? 얘는요? 0. 얘는 0. 얘도 0. 그 다음 6의 n-1으로 나누면 0 플러스 6의 n-1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6 하나 남고 3도 남죠? 따라서 뭐 남아요? 18. 답은 얼마 나온다? 18 나오겠죠.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4의 마이너스 루트 나왔어요. 일단 n은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됩니다.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바꿔서 정리해야 되죠. 그거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만 시키면 돼요? 유리화시키면 되나? 분자를 유리화시키는 겁니다. 맞죠? 자 분자 유리화시키면 분모는 얼마 돼요? 4n 플러스 루트 an 제곱 플러스 bn입니까? 네. 그러면 분자는요? 제곱 빼기 제곱합시다. 16n 제곱 마이너스 an 제곱 마이너스 bn입니까? 네. 맞지? 네. 자 이거 정리했대. 근데 봐봐 얘가 지금 뭐로 나왔어요? 어떠한 특정한 숫자로 나왔다. 맞지? 아니 0도 아니고 그러면 얘와 이놈의 차수는 최고차항이 차수는 같아야 돼. 그럼 분모는 최고차항이 1차죠? 네. 얘 1차 얘 1차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 2차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말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맞니? 이놈이 연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연대하려고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돼요? 16 되겠죠. 맞니? 자 A 16이니까 내가 10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요 리미트 A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정리합니다. 얘는 4n 플러스 루트 16n 제곱 플러스 bn이다. 예.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bn입니까? 이해돼요? 그럼 내가 정리만 하면 되네.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5. 실제로 이거 풀면요. 리미트 씁시다. 얘 최고차 얼마? 4조 4, 루트 16이니까. 얘 얼마? 4. 그러면 4 더하기 4고 얘가 마이너스 b인데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5 나와야 된다는 말은 얘가 8이니까 양변에 8 곱하면 마이너스 40 돼야 되죠. 따라서 b값은 얼마 돼야 돼? 40. 아니 a값 찾았죠? b값 찾았죠? 두 개 더하래. 답은 56.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이 있어. 맞지? 근데 조금 보자. 얘가 bn이라는 수열은 극한 쓰니까 무한대로 맞대. 맞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bn으로 나누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맞지? 근데 얘는 bn으로 나누라고 하니까 여기 루트 bn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bn으로 나누면 된다. 자, 왜냐하면 루트 bn으로 나누면 상관없는데. 응? 봐봐. 내가 bn으로 나누면 얼마 돼, 이거? 요식 bn으로 나눌게요. 그럼 리미트 n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2an입니까? 예. 마이너스 루트 bn분의 1입니까? 예.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돼요? bn으로 나왔어. 루트 bn.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네. 예. 루트 bn이 무한대였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라는 건데? 0이라는 거잖아. 양변은 무한대로 나왔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놈이 0이래. 근데 bn 자체로 또 뭐였어? 무한대. 맞니? 이거 0인 거 난 알고 있고 얘도 뭔데요? 0이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이놈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여기 4. 어디요? 아, bn으로 나오면 안 되는구나. 미안. 다시 한번 봅시다. 미안. 쌤이 딴 걸로 나눠보자. 지금 이 다음 숫자가 안 나오죠? 미안합니다. 쌤 다시 한번 볼게요. 루트 bn으로 나누자. 왜냐면 여기 루트 bn 때문에 쌤이 좀 헷갈렸어. 봐봐. n이 무한대로만 나왔지? 예. 맞니? 자, 루트 bn으로 나오면 루트 bn 맞지 이거? 분의 2a가 되죠? 예. 2a. 내가 왜 아까 하다가 그만뒀냐 하면 아까 내가 구한 건 뭔데? bn분의 2a만 남잖아. 예. 맞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bn분의 4a 제곱으로 했거든. 그럼 a값을 또 따로 구해야 돼. 그럼 따로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트 b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1 됩니까? 예. 아까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루트 bn으로 나눈 거예요. 아까는 bn으로 나눴지만. 자, 그러면 얘 풀면 얼마 된다? 0 되는 건 똑같죠? 예. 루트 bn도 어제 무한대니까. 예.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bn분의 2an이 얼마다? 예. 1이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예. 그러면 얘를 지금 뭐 한 건데 나는? 제곱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AN과 BN을 따로 구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니까 답은 얼마다 어차피? 예. 1.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사각형에서 각각의 중점을 잡아서 MN이라고 하고 그 MBN의 내부에다가 색칠을 해서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그 그림이 이겁니다. 맞죠? 맞니? 예.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길이의 중점을 잡아서 얘라 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를 둘이 넓이 구하라. 뭐 이런 규칙이죠 지금? 문제는 안 읽을게요. 문제는 그것도 다 읽어봤으니까. 예.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이거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도형과 이 도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두 도형의 맞죠?
닮은 B와 첫 번째 거의 넓이만 구하면 돼. 맞니? 자, 이건 이게 한 면이기 넓은데요. 어, 그러니까 4니까 중년 나왔으니까 2죠? 예. 그럼 얘는 얼마인데요? 2요. 그러면 2. 요거 얼마? 2. 넓이 2니까 예. 됐어요? 네. S1은 2죠. 자, 내가 요걸 따로따로 하자. R1이라 합시다. R1. S는요 요 도형의 넓이에 대한 거죠. 지금 이거 R2 그림에 대한 넓이들 맞죠? 그럼 R1 하면 또 헷갈리네. 아, 그냥 얘기해. 좋아. A1. 됐죠? 예. 이게 얼마다? 2다. 됐니?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뭐 찾아야 돼? 이 넓이 찾니? 예. 이 넓이 안 찾죠? 예. 우리 뭐 찾으면 돼요? 길이. 닮은. 어, 길이만 찾으면 돼. 맞지? 예. 자, 천천히 해봅시다. 쌤, 이게 원래가 대학생 나오기 꺼져 있을 거야. 맞죠? 예. 그럼 이거 얼마인데? 이거 루트입니까? 맞나? 이거 루트 2 맞나? 이것도 2 루트 2고요. 다시 이거 사각형이 45도니까. 네. 맞죠? 1 루트 2입니다. 그럼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이 길이 전체 얼마다? 4. 4다. 그럼 이거 얼마다? 4 루트 2. 그럼 이 길이 얼마다? 3 루트 2입니까? 네.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중점을 잡았어요. 맞니? 그러면 이것도 무슨 사각형이 돼요? 이것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됩니까? 네. 맞아요? 네. 혼난 거 아닌가? 정사각형인데? 파고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도 이 틀 안에 정사각형에서 시작했고 얘도 이 정사각형이 시작했는데 이거 왜 다 잘라가지고 안에 구합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지. 맞아요? 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반 나눠서 해야 돼. 아, 미안하다. 요 도형이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거 구해야 되겠네. 요거 미안합니다. 쌤 작업받네. 자, 그럼 다시 어차피 다시 할게요. 미안. 요거 얼마다? 3루트 2. 그럼 이거 얼마다? 3. 그럼 이거는? 그럼 내가 요 도형만 갖고 올게요. 자,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요거와 이거는 모양이 똑같은 케이스죠. 지금 맞지? 자, 이 길이 지금 얼마다? 4다. 근데 이 길이 얼마다? 2분의 3. 2분의 3입니까? 닮은 B 나와버렸네요. 네. 맞지? 그러면 더형의 닮은 B는 어떻게 돼? 4대 2분의 3. 이거 약분하면, 저 약분하면 간단하게 하면 8대 3입니까? 네. 그럼 넓이 B는 얼마 돼야 돼요? 넓이 B 얼마? 64. 64분의 64대 9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비가 필요하죠? 맞니? 근데 공비는요 64분의 9는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 나오거든요 한 번 시행마다. 맞지? 그래서 공비는 얼마 돼야 돼요? 32분의 9입니까? 되겠어요? 자, 다 했다. 모아자 이제. 1-i분의 2 바로 써도 되나? 그 밑에 s는 1 마이너스 r 얼마인데요? 32분의 9고요. 초항 얼마나 알겠어요? 2. 넓이 2였습니까? 그러면은 32분의 얼마죠? 23. 23인가요? 분의 1분의 2가? 예. 그럼 정리하자. 23분의 얼마 돼요? 64. 문제에서 이거를 분수로 바꾸라 했나? 맞아? 예. 두 개 나오면? 87. 7. 자, 4번. 또 마찬가지 나옵니다. 길이만 보고 그림은 유형으로 봅시다. 어제 문제 봤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AB의 양극점과 호 AB의 3등분한 지점에 C1, D1을 곡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은 1이야. 그럼 얘는 지금 지름이 되겠네요. 맞아요? 얘 2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있어? 얘와 얘들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돼있다? 3등분으로 딱 돼있다 이 말이죠. 호의 길이가 3등분 됐다는 말은 얘 중심과 연결해서 보면 각도 3등분이죠. 그럼 이거 하나의 길이가 얼마? 이거 각이 얼마다?
60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길이가 둘 다 1이죠. 반지름 때문에. 그러면 얘는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얘가 60이기 때문에 얘는 다 60이 되어버리고 얘들은 지금 어떤 삼각형이 되어버려요? 정삼각형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인. 그러면 자,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입니까? 똑같겠죠? 얘랑 얘랑 같은데. 맞죠? 이게 60도니까 또 얘도 마찬가지겠죠? 맞아. 그러면 쌤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거요? 이 도형의 넓이. 쌤 그냥 이거 그림은 넓이 구하려고 이용합시다. 요 도형 있죠? 요 도형. 예. 요 도형 뭐입니까? 예. 자, 요거 원을 중심하면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오네요. 그럼 이 전체 도형 넓이로 구합시다. 이 넓이는 어떻게 보여?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 넓이 공식 까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 1. 1 제곱입니까?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3개. 3개. 따라서 얘는 얼마다? 4분의 3 루트 3이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원넓이 구하면 되나? 여기 나온 게 원넓이 뭐입니까? 예. 이 원넓이 빼면 되나? 예.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의 지름만 알면 되죠? 예. 근데 이거의 지름 자체가 뭐하고 똑같아져 버렸니?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뭐 돼야 돼요? 어, 그러면 이 원의 뭐가? 지름은 2분의 루트 3a입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따라서 이거의 원 넓이는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얼마인데? 4분의 루트 3이고 이걸 제곱한 다음에 파이니까 얼마인지 알아요? 16분의 3파야 되나? 따라서 초항은 자동 구해져 버렸죠. 초항. 아, 따라서 쌤. 초항은요? R1이죠. 근데 나 A1으로 적을게요. 초항은요? 뭐에서? 4분의 3 루트 3에서요. 뭐 빼는 거? 16분의 38 빼고 남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때 이제 뭐 하자? 공비만 찾으면 끝나나? 자, 공비 찾읍시다. 공비를 어떻게 찾을까? 자, 그러면 도형만 내가 찾으면 되지. 맞아. 도형만 찾아봅시다. 뭘로 찾을까요?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는 단위를 쓸 수 있는 길입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길이 알아 몰라, 지금? 몰라요. 원의 지름 맞고 구했는데요? 2분의 루트 3입니까? 예.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예. 얘는 2잖아. 예. 따라서 닮은 비는 어떻게 나와야 돼? 2대 2분의 루트 3입니까? 예. 그럼 4대 3, 4대 루트 3이가? 맞아요. 그럼 넓이 비가 얼마가 되고요? 16대 3입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공비 R은 얼마 돼야 돼요? 16분의 3 됩니까? 예. 맞아. 예. 정리합시다. 그러면 신문 안 줍시다. Limit SN은 1 빼기 16분의 3 맞나? 예. 그리고 4분의 3 루트 3 빼기 16분의 38. 자, 분수 나오면 정리 귀찮다 맞지? 그러니까 그냥 16 곱합시다. 둘 다, 맞죠? 둘 다 위아래 있는 분모 다 없애자. 16 곱하면 얼마 돼, 이거? 16 빼기 3. 얘 16 곱하면 4 남았죠? 12 루트 3 빼기 38. 정리하면 13분의 12 루트 3 마이너스 38입니까? 얘 돼요? 답 있니? 어, 3으로 묶어내면 5번입니까? 네. 됐어요. 자, 기초분석 1 나왔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있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C
B와 아니 A와 B의 중점을 D라 하고 자 문장 보고 합시다. A와 B의 중점을 D라 하고 맞죠? 됐니? 그다음 C1 D1 저 뭐야 C1과 D1 그리고 C1과 B2가 같은 지점에 B2로 잡아서 중심이 C1이 부채꼴을 그리고 다시 수선의 발을 끊고 또 중점을 C2로 하자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세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아니 정사각형에서 얘 중점을 잡았어요. 지금 문제 사람들한테요. 중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일단 같을 겁니다. 맞죠? 요 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서 요 길이하고 똑같이 부채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동이 됐어요? 부채꼴이 됐네요. 그때 이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끄었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맞은편을 보고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중점이 되게 하는 요로선을 또 끄었대요. 됐니? 이렇게 해서 생긴 도형이 얘들 두 넓이. 맞죠? 그럼 초항부터 구해야 되죠. 아니 넓이부터 봅시다. 일단 넓이는요 뭐에서 자 넓이는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 맞니? 이 삼각형 넓이에서 뭘 빼고 부채꼴 빼고 그럼 일단 얘는 생겼지. 그리고 다시 뭐하면 돼? 다시 요 부분만 더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서 찾아야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한 면의 길이가 얼마래요?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문제 제가 봐서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1입니까? 예. 그러면 요거 얼마인데요?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인데요? 2분의 2입니까? 그래서 이게 1이가 그래서 특수각이라서 이게 30인가요? 내가 이건 알잖아, 맞지? 그 다음,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넓이에 반하면, 4분의 루트 3 반하니까 8분의 루트 3, 또는 밑편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넓이 구해도 되죠? 아니, 전체 넓이부터 구합시다. 초항부터 구합시다. 초항 다 적을게요. 초항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이해됩니까, 지금? 밑편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됐니? 여기에서 뭐 빼야 돼요? 부채꼴 빼야 되나? 자, 부채꼴 구합시다. 자, 부채꼴은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고 중심각이 30인 부채꼴이야. 맞지? 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면 원넓이가 얼만데요? 12파입니까? 아, 미안. 제가 4분의 3파입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봤다.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면 제곱하면 4분의 3파에 맞죠? 4분의 3파이에서요 뭐 빼야 돼요? 아 뭐 곱해야 돼요? 360분의 30. 요게 부채꼴 넓이잖아. 뺐죠? 다시 더합시다. 뭐를? 삼각형을. 됐니? 자 요 삼각형 다시 더하는데요. 자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특수각인데. 자 봅니다. 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얘가 2분의 루트 4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4입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직각삼각형 뭐야 뭐야? 이 직각삼각형 뭐입니까? 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고 반띵하면 이거 두 개 넓이 같으니까 지금 밑변이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4분의 루트 4입니까? 맞니? 그 다음 이거 30이고 여기 90이니까 1대 루트 3이 2잖아. 맞지? 이거 루트 3으로 나누고 여기에 아니 미안 이거 2로 나누고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에너지 얘 2로 나누면 얼만데요? 이거 4분 루트 3이가 여기에 못 곱하면 루트 3 곱하면 에너지 얼만데요? 4분의 3입니까? 맞아요? 이해했나? 그럼 다 됐네. 쌤, 저 넓이는요, 어떻게 구한다? 얘랑 얘 곱하고 2로 나눠도 되고요. 얘랑 얘 곱하고 2로 나눠도 된다. 사인 30이니까. 자, 중심각이, 문과가 지금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사각비예요, 사각비.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와 중간에 있는 끼인각이 나타났을 때는요, 두 변 길이 곱하고 중간에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곱하고 2분의 1 하면 삼각형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상 이후로 문과가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길을 A라 하고 이 길을 B라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당연히 뭐 세타라는 값도 지금은 뭐 안 익숙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들고, 자,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로 가자. 이거 밑변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합시다. 오케이? 이 넓이 또 반하는 듯이 이해되나? 그럼 이 넓이를 요거 얼마 할까? 이거 4분 루트 3이가? 그럼 넓이 바로 구합시다.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4분의 얼마? 루트 3 곱하기 높이 얼마? 4분의 3 곱하기 반해야 되지. 요거 요거 키 같대. 예. 맞아요? 반해야 되죠. 계산하면 이거 나오나? 맞아요? 여기까지 나옵니까? 예. 자, 이거 정리합시다. 보면요 금방 나올 것 같아. 이거 얼마인데요? 8분의 루트 3 빼기, 얘는 12분의 1입니까? 12분의 1 맞나? 예. 그럼 이거 이거 12지? 예. 그럼 이거 이거 약간 이거 4되나? 예. 그럼 얼마 돼요? 16분의 1 8입니까? 예. 다시 예정리할까요? 4, 4, 4 그러면 64다. 예. 그럼 얘는 64분의 3루트 3. 자, 계속 정리할게요. 통분합시다. 64분의 얘는 8루트 3, 3루트 3 얼마? 11루트 3 빼기 16분의 1 파이. 맞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나왔나? 예. 자, 이제 뭐 하자? 닮은만 찾으면 되나? 예. 닮은 찾자. 내가 이거 좀 지워도 되나? 예. 이거? 예. 이제 지워도 좀 헷갈리지 않아? 길이 그대로 갈까요? 어차피 내가 보는 건 뭔데요? 도형이 요 도형하고 똑같은 도형이 여기 생기나? 맞아요? 예. 잘 봐. 내가 지금 생겨먹은 놈이 이거잖아 지금. 예. 내가 이걸 해먹었지 지금. 예. 그럼 얘는 요걸로 해먹겠네. 예. 도형이 다른 건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라며.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였어? 이 길이 4분의 루트 3이었나? 예.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가 얼마인데? 8분의 루트 3. 어, 미안하다. 8분의 루트 3이죠? 예.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돼? 지금 아, 닮은 비는요? 2분의 1 때 8분의 루트 3. 양면을 다 곱하면요? 4 대 루트 3. 맞니? 그러면 넓이 비는요? 16 대 3이가? 예. 따라서 공비는요? 16분의 4. 쌤, 이거 두 개인데, 이거 의미 없죠? 애초에 내가 두 개를 A1으로 잡았으니까. 예. 맞죠? 예. 그럼 끝났네. 넓이 구합시다. 리미트, 뭐 하면 돼요? SN이가? 예.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16분의 3. 맞니? 그 다음에, 초항. 64 통분합시다. 10, 오케이? 10, 좀 이따 64 만들라고. 통분하면 11루트 3 빼기 4파이가? 네. 자, 분모 먼저 64 곱합니다. 그러면은 64 마이너스 12 되나? 4 곱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분자는요? 11루트 3 마이너스 4파이입니까? 맞니? 네. 64 빼기 12가 얼마인데요? 얼마? 52. 52에 11루트 4 마이너스 4파입니까? 예. 맞지? 이때 문제에서 끝났네요. 다음 몇 번? 2번. 자, AB가 1이고 AD가 2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일단 이거 그림 보고 가봅시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반원을 정하고 반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접하게. 반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도형은 이쪽에 사각형으로 1대 2의 비율로 똑같이 직사각형을 그려서 반원을 그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여기 나와요. 1대 2라고. 그래서 아, 일단 이 도형과 이 도형에서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도형의 넓이와 이 도형과 이 큰 도형의 닮은비만 알면 된다. 자, 일단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요게 지금 1이고 문제에서 이게 2로 나왔거든. 그럼 이거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이거의 원넓이 A1은 어떻게 돼요? 초항은?
2분의 1 파이니까. 네. 맞죠? 파이 r 제곱 한 다음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2분의 1 파이. 이건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도형과 이 도형에 대한 길이만 알면 되지. 맞지? 근데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거 호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거와 이것도 되죠. 또는 얘와 얘도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연관성 있는 큰 도형은 두 개만 잡아주면 돼. 맞지? 그러면 나는 직사각형으로 잡는 게 좀 편하겠다. 직사각형 길이가 다 나왔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이 직사각형에 대한 길이만 알면 되지.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얘와 얘는 항상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 2라는 거.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2x가 됩니까? 예. 맞죠? 예. 그리고 이 x와 2x를 끄집어내서 얘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사각형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아까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1. 1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끌 수 있었어. 또 이렇게 끌 수 있었어. 자, 어차피 내가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끌 수 있나? 어차피 얘는 반지름이니까 얼마 돼야 돼? 1 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니 지금? 2x. 그럼 얘는 얼마 돼요? 1-2x 됩니까? 예. 이 길이 얼마니? 예. 1이가 예.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1-2x. 그럼 피타고라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b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여기 나오는 이 문자를 큰 사각형까지 끄집어내야 돼. 같이 끌고 나가야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맞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얘랑 얘를 닮은 b를 구할 방법이 없죠 지금 우리는. 맞죠? 자, 일단 얘 정리됐다. 피타고라스 씁시다. 1-x를 제곱한 놈이랑 1-2x를 제곱한 놈을 더했더니 1이죠. 맞아요? 자, 계속 할게요. 풀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하자. x제곱이가 4x제곱이가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5x제곱이가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4x지? 마이너스 6x입니까? 플러스 2에 1 넘어오면 플러스 1입니까? 맞니? 그럼 5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까? 그럼 x는 뭐 또는 뭔데요? 5분의 1 또는 x는 1인데요. x가 1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이거든요. 맞지? 그럼 아, 얘가 지금 얼마다? 5분의 1이다. 까지 찾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닮은 비는 자동 나왔네요. 닮은 비는 자동 몇 대 몇이다? 5대 1. 예. 왜냐하면 얘가 1일 때 얘가 5분의 1이거든. 예. 맞죠? 닮은 비가 5대 1이니까 넓이 비는 어떻게 되나요? 오케이. 그럼 25대 1이니까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만 정리하면 끝나죠? 리미트 SN. 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 얼마인데요? 25분의 1입니까? 초항 얼마인데요? 2분의 1 파이가? 예. 정리하자. 얘 풀면 25분의 24가 2분의 파이입니까? 그러면 48분의 25 파이가? 문제에서 뭐 알아요? P분의 Q 물었나? 그럼 이 두 개 다 하면 되니? 다음 73이겠죠? 됐니? 예. 흔적이 자, 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 AD가 2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에서 B1, C1과 B1, E1의 길이 같고 C1, B1과 C1, F1의 길이 같고 자, 이거의 중심이 B1인 부채꼴과 두 개 뭐 내부 그리고 자, 일단 봅시다. 무슨 말이냐? 그림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얘가 이게 지금 부채꼴이란 말이잖아. 맞아요. 예. 얘가 지금 부채꼴이야. 그럼 이 부채꼴 뭐 이걸로 통해서 이것도 부채꼴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 넓이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될 건 뭔데? 이 부채꼴 넓이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 빼버리면 되지. 예. 초항부터 갑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B가 1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AD가 2라고 나왔거든. 예. 그러면 얘도 얼마 돼요? 2. 2. 그럼 얘도 얼마 돼요? 2. 2. 맞아요? 이해됩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잘 봐. 어차피 내가 이 각도도 알아야 돼. 여기 수선을 밟았어요. 수선을 밟았다. 수선을 밟아버리면 자, 얘가 2죠.
근데 이 높이가 얼마야? 1이죠? 예. 수선을 발표하면? 그러면 1대 2고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얘는 좌우 우측 3일 거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 각이 30도라는 것도 알고 있네. 맞아요. 네. 그러면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A1은요. 전체 얼마? 4파이가 예. 원넓이. 맞나? 4파이에다가 360분의 30한 부채꼴입니다. 맞니? 여기에서 뭐 빼자? 이제 삼각형 넓이 빼면 되나? 예. 맞지?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잘 생각해봐. 이 도형과 이 도형 합동입니까? 예. 그러면 똑같이 겹치게 하면 이 삼각형은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예. 맞아?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직 그으면 이거 1 맞니? 예. 이거 30도 맞지 아까? 그러면 얘는 1대 root 3대 2잖아. 예. 그럼 이거 높이 얼마 돼요? 3분의 root 3 됩니까? 예. 요 길이? 예. 맞니? 예. 그럼 얘는 3분의 2 root 3인가요? 예. 되고 있어요 지금? 됐니? 예.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자, 삼각형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 밑변 얼마니? 2. 2. 맞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얼마? 3분의 루트 3. 자, 이게 초항이야. 그러면 초항 계산합시다. 이거 12분의 1인가? 예. 약분하면 3분의 1파입니까? 예. 맞아요. 빼기, 3분의 루트 3인가? 예. 됐니? 이제 난 또 뭐만 찾으면 된다? 공비. 공비만 찾으면 되나? 예. 자, 그러면 또 도형이 다른 걸로 갑시다. 쌤, 여기가 지금 얼만데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가?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는 뭐, B는 어디든 많은데요. 요 길이와 이 길이로는 가면 되죠? 예. 예. 맞니? 어디든 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는 사각형, 이 직사각형이 어느 한 배라도 구하면 끝나버립니다. 맞죠? 그 감을 가지고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요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 아니에요? 닮음 맞아요? 예. 그럼 뭐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면 되겠네. 자, 일단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전체 3분의 2 3인가? 예. 맞아요? 이거 1입니까? 예. 맞죠?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지? 자, 요렇게 그으면요. 내가 요 한 면의 길이를 X라고 합자. 잠깐. 됐나? 그럼 이것도 X죠. 왜냐면 이게 지금 닮음은 확실하고요. 이게 1대 2거든. 그럼 중점 딱 자르면 이거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나? 그럼 잘 봐. 요게, 요걸로 가자. 요 다음에. 아니, 안 끊어 가자. 요거 X다. 맞니? 그럼 요것도 X다. 그럼 얘는 뭐 돼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X입니까? 맞아? 이해됩니까? 그럼 B부터 해볼까요? 쌤, 얘와 얘는 몇 대 몇이야? 얘와 얘. 1대 3분의 루트 3인가? 얘는 얘와 얘와 같나? 네. 그럼 x 대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x입니까? 네. 맞아요. 네. 정리합시다. 두 개 곱하면 3분의 루트 3 x가 얘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x입니까? 네. 양변에 3분의 루트 3 곱하자 그냥. 저 나누자. 루트 3분의 3 곱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루트 3 곱하면 되지. 루트 4 곱하면 얼마 돼? X가? 예. 루트 4 곱하면 1이가? 예. 이거 루트 4 곱하면 루트 3 X입니까? 예. 넘어가면 1 플러스 루트 3의 X는 1이죠? 예.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가? 예. 맞아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뭐 이래 나오겠네? 예. 됐죠?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지금 알아냈네. 이 길 알아냈나? 이 길 알아냈지? 이 길이 안 와? 예. 이거 몇인데요? 예. 1. 이거 얼마? 예. 맞죠? 그러면 다른 원비가 어떻게 돼요? 1대. 다른 원비 얼마? 1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 넓이 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넓이 비고 합시다. 넓이 비는요? 1대 4분의. 자, 이거 제곱합니다. 4 빼기 이렇게 합니다. 완전 제곱식 분자는?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나? 네. 그러면 정리하면 어차피 1대 이거니까 이게 공비가 되겠지. 이것분에 이게 공비니까. 큰 것 때 작은 거잖아 지금, 맞지? 얘가 공비죠. 공비 얼마인데 그래서? 공비 R는 얼마?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뭐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공비 R은 나왔으니까 리미트 마음대로 SN 하면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선생님 초항 이해 안 됐죠? 그냥 한 개 구했지 이거? 요거 한 개 구했죠? 여기에서 이 넓이 맞죠? 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두 배야 되나? 예. 두 배야 이거 나오지 이거 두 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거 두 배 하면 얼마 돼요? 어디? 파이 어 그리고 넣으면 됐죠 이제? 정리할게요. 공비 얼마? 왜냐하면 내가 왜 그걸 물었냐면 이거 하나에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두 개에서 두 개 생기니까 똑같죠? 여기 곱하기 2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4.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 3분의 3분으로 가, 헷갈려 갑시다. 3분의 2팔 마이너스 2루트 3인가? 자, 얼마 곱할까? 분모 문제 6 곱해볼까요? 그럼 분수 안 나오잖아, 맞지? 자, 분모 문제 6 곱합니다. 6 곱하면 얼마 돼요? 얘는 6 빼기. 얘는요? 6. 얼마? 6 되죠? 플러스 3루트 3인가? 그 다음에 문제 6 곱했어. 그러면 4파이 마이너스 4루트 4. 이거 날아가나? 맞지? 네. 그러면 3루트 3. 4파이 마이너스 4루트 3. 유리하시켜야 되겠네. 맞아요. 9분의 4루트 3파이가 네. 마이너스 12입니까? 네. 답 있어, 역시? 2번. 2번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A1, B1은 루트 3, A1, D1은 2루트 3 인 도형이 있다. 그리고 뭐 또 얘 A2, B2, A2, D2랑 A2, B2의 두 배는 같다. 이렇게 나왔는 거는 지금 그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어떻게 나왔니? 지금 A가 이게 정사각형이고 이건 직사각형이고 얘와 얘는 몇 배 차이다? 두 배 차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길이만 좀 봅시다. A1, B1은 루트 3이고요. 이 길이가 루트 3이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마다? 2 루트 3입니다. 네. 됐어요? A1, D1, 2 루트 3. A1, D1, 2 루트 3인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초항 넓이부터 구해야 되나? 예. 일단 예. 초항부터 구합시다. 초항 없애고요. 일단 반딧자 잘라고 우리 반만 계산하면 되나? 반만 계산하면 되죠? 예. 자, 반 계산합시다. 반 계산하면요. 자, 반 계산하면, 요 도형에서, 아니다, 전체로 하자. 그냥, 어차피 두 개니까. 자, 이게 사각형은 뭔데? 이거 2루트 3이지? 맞니? 초항과 합니다. 초항은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일단 2루트 3 곱하기 루트 4 사각형이죠? 네. 여기에서 뭐 곱하면 돼요? 정사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맞니? 네. 그러면 전체 넓이 나왔지? 여기서 뭐 빼면 돼요? 중간에 흰색 부분 빼면 되나? 네. 자 높이 구합시다. 이 정사각형 높이 어떻게 보여? 2분의 루트 3의 A 이거 맞니? 네. 그럼 3 나오나 이거? 네. 이 길이 3이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만데? 루트 3이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도 금방 구할 수 있네요. 빼기 뭐하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이래 나와나? 예. 자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인데 6입니까? 예. 맞죠? 예. 2개 3 12가? 예. 그럼 3 루트 3이가? 예. 맞아요? 예. 빼기 자 얘기 나왔는데 이거 2 날아가죠? 예. 그러면 루트 3까지 빼내면 3에 루트 3 플러스 1입니까 이거? 예. 맞아요? 예. 이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날아가나? 그럼 6 빼기 3이가? 예. 날 몇 안 돼요? 3이 그럼 초항이 일단 3으로 나와버렸죠? 네. 맞아요? 이제 뭐 구하면 돼? 달구. 맞죠? 예. 다른 씁시다. 뭘로 갈까? 뭘로 풀어볼까요? 자, 예. 정사각형으로 가볼까요? 정사각형으로 하면 내가 예. 자, 반만 하자, 반만. 어차피 우리 반만 해야 되잖아, 맞지? 예. 그럼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하고 쓸 수 있나 보다. 쓸 수 있나? 맞아요? 예. 그럼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도형의 단어를 쓰려고 하면 두 부분에 겹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거 사들락 하면 뭐 찍어서 함께 만들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일 편하게 직각이 들어가버리면 각이 자동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잘 봐. 내가 요거와 요거의 비가 닮은 비 맞나? 예. 잘 봐봐. 요거와 요거의 비 위치상으로 볼 때 닮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길이가 뭐와 같아? 이거와 같나? 네. 맞나? 이 길이는 자, 봐봐. 내가 요 길이 자체는요, 밑면에 있는 직사각형의 반틈이죠. 요거는요, 요 사각형의, 요거의 반틈이지. 그럼 닮음이 대응되지, 이거. 맞지? 서로 대응변이 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요거 갖고 닮음 찾을 수도 있네. 그럼 찾기가 쉬운 게 왜냐하면, 이 길이가 언제인지 알아보라. 이 삼각형에서. 이거 3이잖아. 이거 얼마? 루트 3이죠. 그리고 이거 얼마인지 알아볼라. 루트 3이죠. 예. 맞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뭐라 하면 X라 하면 되나? 근데 X 구할 필요는 없죠. 이미 닮음이 나왔잖아.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 닮음이 어차피 전체 도형의 닮음하고 똑같은 거야. 선생님 이 사각형이 뭔데요? 신경 쓸 필요 없죠. 나는 X 대 루트 3만 알면 되는데 어차피 X 대 루트 3이 3대 3 플러스 루트 3이잖아. 예. 이해됩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만 봐. 내가 원하는 거는 쌤, 이 변이 루트 3일 때 이 변이 궁금한 건데 이 변이 X라 하면 얘가 X가 되거든. 예. 원래 이 도형 가지고 얘를 찾을 수는 없어요. 도형이 전혀 다른 파트가 없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길인데 X 대 루트 3이 궁금한 것 뿐이야. 맞지? 맞지? 그게 몇 대 몇인지가 궁금한데 X 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만들어놨어. 3대 3 플러스 루트 3으로 만들어놨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미 얘의 닮은 비는 어떻게 돼요? 3대 3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어차피 X 구해가지고 닮은 비 구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 정리부터 할까요? 넓이 비 어떻게 돼요? 9대 12 12 플러스 6 루트 3이가 약분점 합시다. 좀 편하게 하려면 3으로 약분하면 3대 4 플러스 2 루트 3이가 네. 맞니?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돼? 누가 큰 거였어 애초에? 4 플러스 누가 큰 거지? 이게 지금 큰 거다. 네. 보통 쌤은 큰 거 대 작은 걸로 가져오는데 내가 지금 적다 보니까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지. 3대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네. 맞지? 그럼 공비는 얼마 돼야 돼? 공비 R 얼마인데요? 4 플러스 2루트 3분의 3. 3이겠죠. 예. 맞니? 예. 이거 조금 인풋을 만듭시다. 정리하면 합차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16 빼기 12가
3에 4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오나? 네. 계속 정리합시다. 분모 얼만데 이거? 4. 4분의 3에 4 마이너스 2루트 3이가? 예. 이거 2루트 약분 되네. 맞죠? 이거 2 안에 밖에 약분 되잖아. 2분의 3에 2 마이너스 2루트 3이가? 네. 뭐 이렇게 나오네. 됐어요? 예. 자, 이제 뭐 하자? 1 마이너스 리미트 SF 적으면 되나? 예. 1 마이너스 R이 2분의 3에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까? 예. 맞지? 굳이 이거 바로 안 해도 되겠다. 맞죠? 원래는 통분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귀찮으니까. 자, 이거 얼마? 3. 3, 1분의 3이니까 맞죠? 자, 2 곱하면 얼마 돼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U 플러스 3 루트 3이니까 예. 분의 3이니까 예. 자, 얘는요 3 루트 3 마이너스 4 분의 3이네. 유량화 시키면 되죠? 27 빼기 16 맞지? 예. 그럼 3에 3루트 3 더하기 4입니까? 맞아요? 그럼 11이가 이거? 답이 왜 이래 이거? 11에 9루트 3 플러스 12입니까? 예. 어? 어? 와, 잘못 풀었나? 다시. 이거 보네, 이거. 맞죠? 제곱 빼기 제곱. 맞죠? 4 마이너스 1루트 3. 이거 2 나가고, 이거 2 나가면. 약분 되죠? 어, 여기 왜 이하고 됐니? 맞니? 미안하다. 선생님, 계속 틀렸네. 그럼 얘 얼마 돼요? 아, 얘는 3이고. 얘 얼마 돼요? 6. 6대다. 예. 그럼 얘도 얼마 돼? 6. 그럼 얘가 6인가? 3 대신에 맞지? 예. 그럼, 에이씨. 얘는 달라지고. 그럼 얼마 돼요? 18부터 3 플러스 24. 이거 다 알겠나? 예. 아, 됐죠. 실제 시험 문제였으면 당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짜증나겠죠. 분명히 틀렸다는 건 풀이 과정에는 확신이 있으니까 계산이 틀렸다는 거잖아. 맞지? 답이 없는 게 다행이지. 답이 있었어 만약에. 그럼 망한 거죠. 푸는데 그 답이 있었어. 그러면 틀린 거잖아. 자, 여기서 해내자요. 직선 x는 3의 n승이라는 x좌표가 있어요. 이걸 여기 집어넣었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점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3의 n승 콤마 3의 2분의 n승입니까? 루트 집어넣으면 지수가 2로 바뀔 거 아니야. 2분의 깔리잖아. 맞니? 그럼 다시 쌤, 요 길이가 얼마야? 뭐 이거 나와있죠. 이때 요 길이 얼마 나온다? 우리 알고 있는 공식 가운데 높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3에 2분의 n승인가? 네. 맞아. 자, 2분의는 잠깐 놔두고요. 그러니까 3에 2분의 n승인가? 곱하기 3에 2분의 n승인가? 네.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에 3에 2분의 n 플러스 1승 되나? 예. 아, 예. 맞아요? 예. 그럼 이 높이가 지금 얼마인지 안다? 예. 그럼 얼마 돼요? 2분의 1에 3에 2분의 n 플러스 1승. 맞죠? 예. 자, 높이 얼마인지 알면 한편의 길이 끝났잖아. 한편의 길이 얼마 돼요? 어? 잠깐만, 대신 뭐예요? 그냥 높이 자체가. 높이가 나왔구나. 미안합니다. 쌤 잘못 적었네. 아, 미안합니다. 높이가 3에 2분의 n승이네. 아, 미안하다. 그럼 다시 판매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얘가 3의 2분의 n 승 나온단 말이네. 예. 맞아요? 예. 어, 그러면 양변에 루트 3분의 2 곱하면 되나? 예. 그러면 A는 3의 2분의 n 승 곱하기 루트 3분의 2입니까? 예.
자, 이거 루트 3이니까 3이 2분의 1승이잖아. 예. 근데 분모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예. 그럼 이거 합쳐버리면 얼마 돼? 3에 2분의 n 마이너스 1 되나? 예. 곱하기 2 됩니까? 예. 맞아요? 예. 한 면의 길이를 an이라고 돼. 끝났네? 맞죠? 그럼 지금 뭐하라고 하는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4고요. 이거 뭐하래요? 제곱하래요. 얘 제곱하면 얼마 돼? 3에 n-1승이니까 얘는요? 4. 4. 약분 되나? 그럼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에 n-1승으로 바뀌어버렸네. 3에 n-1승은 지수는 어차피 1이니까 1에 n-1승하고 똑같을 거고, 그러면 얘는 등비급수죠. 1-3분의 1에 초항 1집으로 하면 1입니까 이거? 맞아요? 이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저거 등비급수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에서 이거요? 예.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래. 근데 이게 등비수에 대야. 그럼 등비급수라고 보자. 원래 등비급수가 뭔데? 등비수열을 무한대번째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을 1부터 무한대 한까지 더하래. 그럼 등비급수니까 1-r분의 a가 될 거고, 1-r까지 똑같고, a는 어차피 n에 1집으로 하면 초항이니까 1 넣어줘. 맞지? 그래서 3분의 2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2분의 3 되겠죠. 자, AB가 4이고 AD가 2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에서 중점을 B1이라고 하고, 어차피 얘도 문제 따라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림 보면요, 지금 이런 동형이 나오죠. 맞지? 얘가 4이고 얘가 2일 때 문제에서 무슨 삼각형이 색칠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돼. 나왔지? 자, 무슨 삼각형인데요? 여기 안, 요겁니까 요거? 예. 맞지? 지금 어떻게 돼서 삼각형 AN이랑 BN 플러스 1이랑 예. 그 다음 DN입니까? 예. 맞죠? 요거에 대한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부 다 뭐 중점, 중점 연결이 있으니까 문제에 사는 대로 따라가 보면, 일단 초항이 뭔데? n에 1 집어넣으면 a1, b2, d1이지. 그러면 a1, b2, d1 요 삼각형이란 말이야. 예. 맞니? 그럼 이 넓이부터 구해야 되는 게 진짜 문제죠? 예. 맞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얘가 중점이래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이거 2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끄면 얼마 돼요? 요거 2루트 2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A1과 B2는 어떻게 잡았어요? A1과 B2. 자, BD 위에 점 A1, DC 위에 점 D1, ABC 위에 내부 한 점 C1, 다른 분도 열면 되도록 한다. 뭐 없나 이거? 한 변에 중점 B1으로 하고, AB의 중점을 B1으로 하고, DB1 위에 점 A1, DB1 위에 점 A1이랑 DC 위에 점 D1, DC 위에 점 D1 이 점하고 이 점 잡아서 직사각형, 아이고 직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만 잡아서 얘랑 닮은 도형이 되도록 잡았다 안 했느냐? 닮은 도형이 되도록 잡았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한 거 봐 보는 이 직사각형이랑 이 직사각형 이미 닮음이래. 그럼 끝나버린 거죠. 직사각형의 요거 초항이니까. 그것도 이 직사각형하고 이 직사각형도 뭔데요? 닮음이겠지. 이런 규칙으로 간다면. 그럼 직사각형의 닮음으로 쳐도 되지. 어차피 도형 넓이는 내가 하나만 구하면 되고. 그럼 얘 구합시다. 이게 지금 2루트인가요? 맞지? 그 다음에 얘가 2고 얘가 2니까 이거 45도죠. 그럼 이거 45도죠. 이거 45도죠. 그럼 얘랑 얘랑 길이 맞나? 그럼 얘는 이거와 이거, 이거 1대2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예. 얘를 한 면을 A라 하면 얘도 A거고 그럼 얘는 2A가 될 거란 말이야. 예. 맞지? 그럼 얘도 2A죠. 예. 그렇다는 말은 이 점은 전부 다 뭐가 되는데? 3등분점이죠. 빗변에. 예. 그러면 한 개가 2루트이니까 요거 하나 길이는 얼마 돼요?
3분의 2로도 2입니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죠. 맞지? 그러면 초항은 맞네. 쌤, 초항 A1 어떻게 되나? 3분의 2루트 2 곱하기 3분의 2루트 2 맞니? 곱하기 2분의 1입니까? 9분의 4잖아. 맞아요? 초항 9분의 4요. 끝났고 두 번째 다른 건 찾으면 돼. 다른 건 할 게 없죠. 얘랑 얘랑 다른 겁니다. 얘랑 얘랑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이 나올 거잖아 이제. 문제에서 애초에 닮음입니다 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나 얘랑 얘나 어차피 초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던 거 빼고 나 앞에서 구한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만데? 얘가 지금 얼마야? 3분의 1루트 2. 3분의 1루트 2 얘가 얼만데? 2. 그러면 닮음 B가 지금 2대 3분의 1루트 2란 말이잖아. 예. 맞지? 양면에 3 곱하면? 6대 2 약분하고 3대 루트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 그 공비 쓰면 얼마다? 9분의 2 나오죠? 예. 제곱하면 3, 9대 2니까 예. 끝났네요. 그러면 넓이 SN은요 리미트 SN은 1 마이너스 9분의 2분의 9분의 4입니까? 정리하면 9분의 7, 9분의 4 분모부가 날아가니까 얼마 된다? 7분의 4.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나오겠죠. 됐어요? 예. 예.